설 연휴에 시댁에 안 갔다며 남편이 술을 먹고 부인의 식당으로 차를 돌진하는 일이 오늘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설이 오히려 가족 갈등을 폭발시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이 돌진한 식당 유리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변의 화분과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차를 몰고 돌진한 운전자는 50살 A씨. 식당은 부인이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상태였는데 운전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이른 시간대라 손님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 가더니 차가 저기서 쑥 나오는데 또 들어갈 거 아니야. 두 번이나 들어갔다가 딸내미가 힘내서 앞을 잡아왔어요. A씨는 전날 밤설 연휴에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화가 풀리지 않아 술을 마시고 부인의 식당으로 돌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말다툼하고 싸운 것 때문에 신고된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뭐 화가 나서 그런 거지요. 평소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설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옛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